대체적으로 미국에서 가장 크라임 레이트가 나쁜 높은 그런 도시로 제가 있고, 또 하나는 쿡 카운티가, 시카고를 포함한 쿡 카운티가 그 부동산세가 제일 높은 걸로 돼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도 좀 꺼려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유학생이나 이민자들이 시카고로 올라갈 때는 거기는 범죄율이 너무 높아서 안 가겠다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이번에 그 프로세큐더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또 참신하고 청결한 그런 라이프푸트가 정말 알려지지도 않는 사람이 그 오래된 시카고 머신을 깨뜨리고 당선됐다는 것은 정말 앞으로 시카고가 청렴하고 깨끗한 도시가 될 거고, 속이고 뭐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해가지고 정치인들이 돈 받아먹고 하는 그런 것도 없을 거고 해서 정말 아름다운 시카고 위상이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면에나 모든 면에도 정말 참신한 그런 정신이 투입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기쁩니다. 바라는 점은 시카고가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전임 시장들처럼 시카고가 잘 알려지기를 원하고, 그러면 세계에서 많이 오잖아요. 그리고 관광 수입 같은 것도 늘을 거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들은 시니어잖아요. 시니어 행정을 잘 살펴주는 그런 사람들 원했기 때문에, 사실 다른 사람을, 안 된 사람을 투표를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도 누가 되든지 열심히 할 거니까. 그리고 그 새로 임명된 시장에 굉장히 정열적으로, 열성적으로, 또 그 사람의 스펙이 아주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니어들이 좀 안전하고, 또 우리가 받는 혜택들이 줄어들지 않고. Oh, I mean, there's a lot. I think we're really excited that Lightfoot got elected. I don't know. I think the biggest challenges are obviously the whole pension issue with the city. And probably I think the hope that we have is that she'll do a lot more economic development outside of just the downtown area. So more in the neighborhoods than that. So some of her background, that she didn't come just as a politician's background, that, you know, her years as a prosecutor and her years working on those kinds of issues will help and sort of mix things up a little bit in the city. I think there's a lot of promise and a lot of excitement about her. I mean, she did had a, you know, a great race and a great result too. So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부흥 발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기쁘게 살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